뒷번호가 2015님입니다. 휴젤, 보톡스 관련주 담으셨습니다. 13만 2천 원 매수하셨고 3% 비중입니다. 불타기 할까요? 라고 하셨는데 자, 이분도 수익권이네요. 오늘 14만 원 선 넘는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근데 비중이 또 정찰병만 좀 살짝 보내놓으신 것 같은데 자, 어떻게 수익 실현을 할까요? 아니면 더 매수를 더 할까요? 네, 일단 뭐 산업에 대한 섹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뭐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휴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희가 예정되어 있는 마스크에 대한 해제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으로 좀 매수에 대한 시그널도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. 특히나 저희가 이제 설 명절이 끝나는 그러한 시점에 맞춰서 마스크 해제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. 이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보톡스에 대한 부분들과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전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느 정도 눌려 있었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시세에 대한 분출들이 좀 일어나는 시점인 만큼 지금 구간은 어느 정도 비중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늘려가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일단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특히나 휴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외에 대한 부분들, 국내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또 동시에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마련되어 있고 특히나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 이후에 2차적으로 전고점을 좀 넘어가는 그래서 26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감을 어느 정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불타기를 하셔도 충분히 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휴젤 실내 마스크도 다음 달에는 의무가 좀 해제될 거라고 전망이 나오죠. 미용 섹터에 대한 관점도 좋게 보고 계셨고요. 비중 추가적으로 좀 실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입니다. 수익 극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.